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전세 사기가 한번 빵 터지고 난 이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보완되기는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분들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세 사기하고 상관없는 전세금 반환 소송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5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선 전세 계약은요, 자동 연장, 합의에 의한 연장,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연장 등 연장에 대한 권리 보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이사를 나갈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 당연히 임차인은 여기서 더 살고 싶겠지 하고 그냥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말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나이 집에서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내용 증명이 원칙이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내용 증명 보내라고 하면 괜히 집주인하고 싸움이 발생할까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이때의 문제는, 나중에 임대인이다 그런 말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받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내가 집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두 번째,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한 날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보통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억대의 금액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는 지연 이자가 상당하다라는 걸 뜻하죠.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 12%까지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서 보통 재판이 열리기까지 2, 3개월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연이자 받는 걸 생각하면 그 기간 정도는 내가 충분히 뭐 감수할 수 있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전세금 반환 소송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내돈 돌려받는데 뭐하러 변호사를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임차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물어달라라고 청구를 할수 있어요. 물론 그 비용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청구를 할수 있지만, 이거 변호사 선임할 때 미리 계산해달라고 하면 다 계산해 주시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좀 겁이 나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끙끙대시는 것보다는 저는 소송을 빠르게 해서 차라리 그 안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빨리 받는 방법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먼저 나가야 되고요. 이사를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나가지 않아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이사를 나갈 건지, 돈을 받아야만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는 선택의 문제고요. 다만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두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거는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라서요.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두면은 나의 선순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담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사실상의 효과도 있어요.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바로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임차인이 구해줘야지 내가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임차인들이 더 안 들어옵니다. 아, 이 집 뭐가 문제가 있구나.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전 임차인이 이런 걸 설정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으면요, 결국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하겠다라고 하면 또 합의가 돼서 돈을 바로 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는 것도 합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걱정하시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는 전세 사기의 경우를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세 사기의 경우는 임대인이 애초에 내가 이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임대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돈이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 경우라고 해서 다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물건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서 내가 경매에서 배당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 경매에서 배당 가능한 경우인지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경매에서 배당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결문을 받아놔야 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멸시효도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후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우선은 판결문을 받아놔야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획적인 전세 사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고소는 하셔야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사기 유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상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필수고 민사소송도 포기하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두 번째 의견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 1대1로 필요하신 내용은 오픈 채팅이나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